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니팅머신 편은 재밌게 보셨나요? 엄청 쉽게 이쁜 수세미를 만들 수 있었죠. 오늘은 조금 더 응용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등장한 저의 니팅머신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모뜨기가 아닌 원형뜨기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쪽에다가 실을 걸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시 아래에서 위로 실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통과시킨 실은 이렇게 뒤쪽으로 살포시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친구를 살짝 돌려서 실이 밑으로 이렇게 한번 통과가 된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실을 이렇게 좀 빼주신 다음에요. 뒤에 있는 실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 있는 실을 뽑으면서 계속 걸어주셔야 됩니다. 한 바퀴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위, 아래. 자, 이렇게 다 걸어주셨으면 밑에 있는 실을 잘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실도 팽팽하게 당겨주신 상태에서 두 바퀴 정도는 좀 살살 돌리면서 코가 빠지지 않고 잘 걸리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돌려주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35번 정도 감아서 수세미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총 30번을 감아서 조금 더 작아진 사이즈로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무슨 음악 줄 건데? 자, 이렇게 30바퀴를 다 감아주셨으면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자, 실을 자르셨으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돗바늘에다가 실을 꽂아주실 겁니다. 마감하실 때는 사실 얘를 무릎에 끼고 하면은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 흰 바늘을 주목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돌리시면 지금 흰 바늘이 들어가면서 실이 쏙 빠진 게 보이셨죠? 자, 이 부분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걸어서 내려주세요. 이 과정을 한 바퀴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뜬 다음에 뒤집어서 이쪽 면을 이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뒤집지 않고 이 코드를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한쪽 면부터 실을 당겨서 이렇게 조아주시고요. 이쪽 편도 살살살살 당겨서 조아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돗바늘이 꽂혀있는 실을 이용해서 위쪽에 정가운데를 꽂아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정가운데를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너무 튀어나와 있잖아요. 남아있는 실로 가장자리를 한 1cm 정도를 두고 박음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 남아있는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스마일 수세미의 기초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까만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세미랑 똑같은 재질의 실을 사용하셔도 좋고 저희처럼 일반 이 뜨개질 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실을 한 60cm 정도 좀 넉넉하게 잘라주었습니다. 두 줄을 잡고 이렇게 통과시켜줍니다. 위에 있는 겉면만 살짝 떠줄게요.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통과시켜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매듭을 짓지 않아도 이렇게 실에 고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뒷면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입이 완성이 되었고요. 역시 눈을 만드실 때도 가운데로 쑥 들어간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보고 나와서 눈을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스마일의 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눈도 역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서, 자, 역시 얘를 매듭을 지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또 들어간 구멍으로 계속 이쪽 안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몇 바퀴를 감아주셨으면 좀 당겨서 잘라주세요. 짜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을 활용해서 예쁜 스마일 수세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번 수세미에 그냥 간단하게 눈과 입만 달아줘도 이렇게 귀여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짜잔! 이건 수박 수세미입니다. 투톤을 응용하고 까만 색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박 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미니 당근과 이게 딸기인지 사과인지 좀 헷갈리지만 예쁜 과일 수세미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몇 번을 감아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활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일!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